예, 주님이 흔들면 흔들려야 한다. 주님이 흔들면 흔들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풍랑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부분에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대단한 것입니다. 빈들에서 외딴 땅에서 다 먹이고 5천 명이 남자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 몇 가지가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흥분되어 있고 기적을 맛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보십시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즉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두 번째 재촉하사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두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것도 즉시 재촉하고 뭐 그랬던 내용들이 쭉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촉했겠습니까? 왜 서둘렀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붙들 게 그겁니다. 거품이 제거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렇게 거품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도 거품이 있어요. 이걸 내재화시켜야 되는데 내재화시키지 못할 때 이게 사실은 가짜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이게 거품 제거된 진짜 신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로 혼자. 예수님조차도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도 거품이 제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대단한 일을 행하셨죠. 따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병행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왕의 왕.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임금 삼자 임금 삼자. 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제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찬물을 껴앉아가지고 흥분 때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일어설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 같으면 수련회 유효기간이 별로 길지 않은 거 아시죠. 선교 갔다 오면 얼마나 대단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요 수련회 이후에 선교 이후에 그 지속시간이 진짜 은혜예요. 그런 흥분됨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흥분됨에서 다시 내재된 은혜까지 가는데 여러 차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내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열왕기서에도 보면은 엘리사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선지생도 그 찾아가니까 남편이 죽었다 그러고 세주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아들 종으로 끌고 간다 그런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 그릇 갖고 와라. 그릇 갖고 와라. 그릇 빌려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름 붓지 않습니까? 기름 부을 때 문 닫고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문 닫고 기름을 부으면은 계속해서 기름이 생겨났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기적이죠. 그거 한 열 그릇 정도 이렇게 생기면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옆집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야 되는데. 우리 보통 같으면 요즘에는 기적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너무 인증샷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죠? 이거 남기고 싶어서. 그 찍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문 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릇 문 열고 나가서 더 빌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빌려온 것만큼. 그죠? 하나님과의 내밀한 과정 속에서 기름 부을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거품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적의 능력을 맛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결혼하기 전에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프로포즈 하면서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벤트. 친구들 불러다 놓고 난리를 부리면서 우리들이 결혼한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그런 짓들을 해요. 그 진짜 사랑은요 이게 내재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거품 까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사실 사랑하지 않더라도 좋아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제 거품 뻥튀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죠. 내재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사라지는 거.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맛본 백성들에게도 거품 사라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기적을 맛보죠. 기적 맛본 다음에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은 그 기적의 능력들을 내재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속담도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뭐 유익도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인가요? 그리고 no cross, 십자가 없다 그러면 no crown, 부활의 영광도 없다. 뭐 이런 똑같은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20세기 최대의 그 뭐 영적 각성서 그런 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 책이 있죠. 요즘에도 많이 들고 다니대요.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 이렇게 인터리니어로 만든 책도 들고 다니대. 한쪽은 한글, 한쪽이 영어로 된 거 들고 다니던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변화산 체험, 산 정상에서의 체험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산 정장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뭘 봐야 돼요? 아, 이거 다음에 이제 시험이 오겠구나. 고난이 오겠구나. 왜 그래요? 그래야 내재화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특징이 뭐예요? 여자들은 초기 발달돼 있습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육감이라 그러죠. 식스센스. 남자보다 조금 낫습니다. 여자들이 뭐로 망하는지 알아요? 그 촉으로 망해요. 조금 앞선다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거든. 그래서 자기 제주에 자기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촉이 발달되다 할지라도 이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조금 더 나을 뿐이거든요. 그럴 때 남자가 이성이 좀 더 발달돼 있어요. 거기 물어봐야 돼요. 촉이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럼 문제 없다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그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이성이 좀 발달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자기가 될 것 같지요. 남자는 계산하다가 막판에 넘어져요. 그때는 아내에게나 여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보면은 여자들은 그래요. 설명 하나도 못해요. 근데 뭐가 이상해 그래요. 여자들은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빌라도가 예수님 그 죽이는데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손만 씻으면 될 거다. 그래야지 내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러잖아요. 설명도 못해요. 뭐가 이상해. 하지 말라고. 그럴 때 멈춰야 돼요. 멈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붙여준 거죠. 이성이 강할 때는 이성 가지고 뛰면 안 되고 겸손한 이성이 돼야 돼. 거품 사라진 이성. 그래서 좀 감성에 의지해야 되고 촉에 의지해야 되고. 또 여자들은 촉만 발달됐다가 그거 의지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독재자들 가운데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뭐 측천모 이런 사람들은. 그 왜 나라가 망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걸 촉으로 해요. 정치를. 감성으로도 눈빛이 이상해. 이런 설명 못해요. 그 궁여같이 뭐 관심법 그래가지고 너 좀 이상해. 그래 다 죽여버리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자기가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느낌 믿으면 안 되고 이성적인 거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 균형이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너무 잘 되십니까?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고난이 옵니까? 고난 때 다시 일어서고 집중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품 사라지는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열탕 냉탕 열탕 냉탕 이렇게 옮겨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품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 황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어렵다 녹였다 어렵다 녹였다 그러면서 거품이 다 사라지면서 비타민C가 풍성한 황태 덕장 한번 가보세요. 황태가 나와. 황태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순서를 보십시오. 오병려 기적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14장 1절부터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잘 보세요. 고난. 고난 때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사실 충격파예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누굴 죽여야 돼요?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게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구약의 패턴하고 비슷해요. 다윗 왕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세례요한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무엘. 그죠? 사무엘 다음에 다윗이 나왔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때 느낀 게 뭐예요? 왕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었다고. 그때 막 흔들려서 다윗이 사무엘 죽고 난 다음에 흥분하는 거 아십니까? 나발이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다 죽여버리겠어. 딱 그랬다고요. 그때 지혜로운 그 아내였던 아비가엘이 얘기하잖아요. 당시 피묻힘 맞는다고. 다윗 보세요. 막 펄펄 뛰는 남성적인 그 흥분됨이 있을 때 여자 얘기 듣고 나중에 참잖아요. 이 거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이 죽었다. 그때 하는 일이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욱더 집중하는 거. 그래서 고난 이후에 더 집중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축구 시합을 할 때 보면은 저는 요즘에 그 뭐 프리미어 리그 많이 보거든요.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리그 EPL이라 그러죠. 거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심 갖는 게 이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아닙니까? 맨유. 잘 보면 최근에 몇 경기를 보면요, 막판에 다 이긴 경기 비기고요. 그 다음에 다 비겼던 경기 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10분 동안에 최근 경기 중에 10분 동안에 잃어버린 승점이 7점이래요. 이길 때가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점, 3점 두 번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뭐 1점 또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길 경기를 비겨버리고 비길 경기를 져버리고. 만약 이거 다 땄다 그러면 지금 한 3위에서 4위 정도 될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6위도 뭐 한참 떨어진 6위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팀의 특징이 뭐냐? 거품이 없는 팀이에요. 그래 이런 거죠. 경기 마지막에 가서 집중력을 바라는 팀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할 때 마지막 끝나기 5분 전 그때 막 힘이 나는 팀이 있어요. 우리는 역전하는 팀이야. 옛날 히딩크스 때 우리나라 그랬죠. 역전하는 팀이야. 막판이 되면 집중력이 있어서 오히려 뒤집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거품이 사라진 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거품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5대 0으로 몇 번 져야 되고 그때 다시 일어나야 되고 멘탈이 손상이 보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근데 퍽퍽 나가 쓰러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품 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잘한다 잘한다 뭐 오냐 오냐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승리 이후에는 고난을 통해서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세례 요한 입고 난 다음에 고난 입고 난 다음에 큰 집중을 통해서 승리. 이게 오병이어요. 그 다음에 예측하셔야죠. 그 다음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풍랑. 풍랑 가운데 다시 내재화시키는 거. 우리 인생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봐야 될 눈이에요. 거품이 사라진 은혜, 거품이 사라진 믿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5분에 강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흥분이 사라져야 돼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사명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이 거품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흔든다는 거예요. 흔드는 것. 흔들 때는 흔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24절 보니까 큰 물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었다 그러죠.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갔는데 그 포카하라가 세계 3대 행글라이드 그 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행글라이드가 뭐냐면 이렇게 높은 산에서 이렇게 글라이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글라이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간에 상승 기류가 있어야 돼요. 우린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공기가 위로 쭉 올라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게 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 뛰어내리면은 아무데나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승 기류가 있는 대로 조정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위치를 알고 거기에 탁 가면 이게 행글라이더가 이렇게 붕 떠버려요. 위로 붕 떠버리고 또 한참 날아요. 또 재밌잖아요. 그러면 동력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또 그 상승 기류가 있는 데로 또 가요. 그럼 또 붕 떠버리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산이 많아가지고 그 점으로 표시된 데가 뭐 한 4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올라가가지고 뭐 4시간 반 동안 날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동력 없이. 상승 기류를 잘 이용하면은.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산악지형이 그래요. 그래서 항공사가 이렇게 항공기가 날아갈 때 산악지역을 갈 때 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포항 가보셨어요? 포항 근처가 그 산이 많거든요. 되게 위험하다 그래요. 여기저기 상승 기류가 있거든요. 목포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김포공항이나 영종도가 좋은 거예요. 상승 기류가 없어요. 이게 평지. 근데 그거에 또 약점 뭐냐? 안개가 많아요. 하여튼 이래저래 그래서 이게 그 공항 최적지가 쉽지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또 이게 안개도 없으면서 상승 기류도 없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여기는 옆에가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상승 기류가 있대요. 상승 기류가 있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압 차이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의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흥분돼 있었죠. 배 타고 가라 그러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삶의 토대가 다 흔들려버려요.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의 토대는 바다잖아요. 바다가 흔들려버려요. 얼마나 토대가 흔든다는 게 무서운지를 아는 거죠. 우리나라는 별로 경험 못하지만 땅이 우리 토대잖아요. 땅이 흔들린 걸 뭐라 그래요? 지진. 제가 대만에서 한번 겪어봤는데 뭐 이거 땅이 이게 출렁출렁하는 것 같고 땅이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그때가 6점 뭐 한 2 정도 됐었는데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뭐 옆에 있는 거 다 쓰러져 버리고 문도 안 열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대가 다 흔들려 버린다고요. 흔들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흥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때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리는 거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보느냐, 이 주님 바라볼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잘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누가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된다고. 이게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토미 테니라고. 옛날 책인데 토미 테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비유를 들기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옮기는 건 아시죠? 옮길 때 새 수레에 옮겼어요. 수레. 말이 소가 끄는 수레.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메고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소가 놀라 가지고 번쩍 드니까 이게 언약궤가 떨어질라 그랬어요. 그때 우사가 가 가지고 소를 딱 대는 순간에 죽었죠.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 우사와 충돌했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그때 그 테미토니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흔들 때는 흔들려야 된다는 거. 안 흔들리겠다고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때 우리 인생을 막 기반부터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려야 돼요. 그냥 안 흔들려 그러면 안 되고 흔들리는 데 뜻이 있거든요. 같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고 흔들릴 때 그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버리란 뜻이거든요. 버리고 주만 바라보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난기류가 있을 때도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리면 만약에 끝까지 안 흔들리면요 날개 부러진대요. 그래서 높은 빌딩도 보면은 바람에 흔들리게 만들죠. 그거 아시죠? 그 대만에 가면은 101층 101 빌딩 있어요. 우리 성경할 때마다 맨날 가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한 세 개쯤 되는 층에 커다란 볼이 있어요. 볼 중심 잡아주는 거. 그게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 정말 신기해요. 뭐 어떤 한 1m쯤 흔들려요. 그게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안 넘어져요. 안 흔들리게 설계하면 부러져 버린대요. 건물이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거 보고 내가 다시 안 올라가는데 흔들려요. 안 부러진다 그러는데 믿음이 잘 안 와가지고 흔들리는군. 그리고 내려버렸어요. 흔들려요. 그래 안 부러진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버드나무가 안 부러지죠.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운전해 보셨어요? 운전해 보면은 운전할 때 멀미 안 해요. 나 운전하면서 멀미해서 못 봤어. 옆에 앉은 사람은 멀미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거친 일을 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은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흔들려요. 코너링 막 하잖아요. 이렇게 코너링을 하면 내가 눈을 보잖아요. 지금 코너링이다 해서 마음이 먼저 기울어요. 그리고 몸도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에 맞춰서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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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그러니까 멀미 안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멀미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흔들 때 몸과 마음이 같이 흔들리면 멀미 안 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거품 사라지고 주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막 유령이다 그러다 놀래 자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럴 때 23절 29절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 그럴 때가 있다고요. 오라. 뭐 특별 새벽기도 오라. 뭐 성교 오라. 컴 한마디예요. 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때 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가잖아요. 무리를 거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걷잖아요. 그런데 언제 넘어져요?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떨더라. 바람을 보기 때문에 무서워졌고 이 두려움 때문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풍랑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외적 환경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풍랑으로 빠지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빠지는 거지. 골리앗이 세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떨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다 떨었잖아요. 장군들도 다 떨고 사울도 다 떨었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두려움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너는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와 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냐. 그러 나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믿음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야 게 뭐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살려주세요. 그래야 된다고 살려주세요. 빠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계속 그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냥 거품 사라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쳐다보면 안 빠지고요.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곧장 살려주세요.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많이 할 것 같이 보이죠? 우리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이 말을 못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Save me. 이거 못해요. 나 살려주세요. 이걸 못한다고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교제를 했어요. 굉장히 괜찮은 형제예요. 뭐 조건으로는 요즘 말하는 뭐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교제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자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 마음 상할까 봐. 그래서 조심조심 하다가 또 오래 사귀면 싸우잖아요.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메시지 보내고, 목사님 그 남자가 돌아올까요? 제가 그래서 안 돌아온다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 자매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뒤흔드는 걸 모르고 지금 상태가 뭐 보면은 이제 뭐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아니 하나님 뭘 실망했어? 내가 진짜 따지고 싶어.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뭘 실망시켰어? 너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한 거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께 실망했대. 하나님한테 실망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실망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뭐 앞뒤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난당한다 그러자. 살아가서 조난당한다. 조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몰라요. 내가 어딘지 몰라. 저도 옛날에 그 저기 북한산에 그 눈 많이 왔을 때 갔었거든요. 아 북한산 뻔하잖아요. 거기서 길을 잊어버려서 의정부 넘어가는데 거기 도봉산 쪽에서 계속 돌아도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과 산이 넘어가지고 시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도 산, 넘어도 산, 넘어도 산. 몇 번 돌다 보니까 공포가 오더라고. 내가 한 시간을 걸었는데 우리 친구 8명에서 제 자리야. 있던 자리였어. 한참 걸었는데 있던 자리였어. 너무 힘들죠. 그 조난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원리가 뭐예요? 있는 자리와 목표. 두 개 찍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황이 뭐예요? 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Where am I? 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난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구조대가 오면 살아요. 구조대, 여기에요! 그러면 돼, 아저씨. 우리도 구조대 때문에 살았어요.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뭐 이렇게 노란 옷 입고 다니는데, 아저씨, 여기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일단 내려와. 그래서 살았다고.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때 8명. 도봉산에 얼어 죽었다. 얼마나 창피해요? 네팔도 아니고 도봉산에서. 도봉산에서 보니까 뭐 한 10분 내려오니까 시내가 보이더라고. 의정부 시내가 그게 안 보이니까 산에 가려져가지고 맨날 뱅뱅 돌고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런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길 잃어버렸으면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돼. 살려주세요라고. 그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 붙드십시오. 거품 사라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거품이 사라지는 은혜. 큰 승리만 봤습니까? 우리 네팔에서 은혜 받습니까? 뭐 인생이 좋은 게 있습니까? 빨리 고난 속에서 거품 사라져야 되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까? 그럴 때 일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헌신하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난 다음 영광, 영광 다음 고난, 영광 고난 다음에 또 다시 영광. 이게 반복이 되면서 거품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낙심됐을 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막 흥분됐을 때 다시 거품 사라지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흔들 때잖아, 이거. 흔들려야 돼요. 흔들어서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방황하고 조난당해서 할지라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소리치르면 베드로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얽히고 설켜있는 인생 가운데 Save me,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외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겠습니다.